전 이혼 사유 알고 보니 슬프다. 김보현 집이 공개됐답니다. 충격적인 진실. 김보현과 전 연예계에서 유명한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재혼 당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보현 전 재혼 후 이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고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보현 남편 전 결혼 스토리와 이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김보현 나이는 1957년 12월 31일 생입니다. 김보현 고향은 서울 출신으로 김보현 딸 김은서, 김은조가 있지요. 김보현 이혼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나이는 1966년 8월 28일 생입니다. 전 고향은 인천이며 현재 소속사는 더 CNT입니다. 전 이혼의 경력이 있으나 김보현과 이혼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김보현 첫 번째 결혼 실패. 전 직업은 과거 승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배우가 되기 전인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에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이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전 배우 데뷔였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연기자로 전향하면서 아내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딸 전은지는 전 전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지요. 전 이혼 1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딸이 8살 때에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보내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김보현 역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에 전남편 이시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시우는 당시 루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유전공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었던 수재였다고 합니다. 김보현은 당시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스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였는데 여러 루머로 곤혹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보현은 1988년 전남편 이시우와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김보현은 전남편 이시우와의 성격 차이와 한국 연예계 복귀 등으로 별거를 거친 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3년 김보현 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전 김보민 모두 전 배우자와의 이혼 이유가 연예계 활동과 성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현 전 결혼 스토리. 두 사람은 2003년 드라마 성녀와 마녀를 통하여 서로 호감을 가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촬영을 한 다음 날 식사 자리도 함께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고 이것이 정이 들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적극적이면서도 은은하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김보현 전 결혼은 2004년에 했습니다. 김보현 전 부부는 결혼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인구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사람의 이혼 발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보현 전 이혼 이유. 배우 김보현이 남편 전 지난 2013년 이혼한 이유에 대해 심경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2004년 9살 연하 배우 전 재혼을 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보현은
전 남편 사이에서 딸 두 명, 전 노민 역시 전 부인과 사이에서 딸 한 명이 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달리며 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였고 이들 부부는 연예계 소문난 인구 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보연 이혼 이유는 전 노민의 경제적인 문제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노민이 막걸리 사업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지요. 전 노민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막걸리 사업에 시작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실패를 하여 많은 빚이 생겼고 때문에 김보연 역시 채무 관계자들에게 계속적인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한 이혼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전 노민 역시 이에 대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가정이 소홀해졌다라며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이라 밝혔는데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전 노민의 현재 빚은 은행 빚 23억과 개인 빚 4억 정도이고 이는 사업체를 정리하면 충분히 변제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 노민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노민이 한 사업은 막걸리 사업이었는데 한류의 바람을 타고 성공적인 시작을 했지만 그 열풍이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실패를 했다고 하지요. 이 때문에 전 노민은 큰 빚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이러한 문제가 김보연과의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김보연 전 노민 부부는 전 노민 사업 실패 이외에는 부부 사이의 금슬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각종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위장 이혼설 루머가 가장 많이 나왔지요. 어쩌면 전 노민이 사업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구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예계 대표 인구 부부로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결혼 생활 8년 만에 전 노민의 사업 실패로 이혼을 했고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많이 표출했기 때문에 위장 이혼 루머가 여전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을 한 지 꽤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을 연관지어서 하는 이야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이혼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한 후에 재혼을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두 사람의 이혼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것을 보면 결혼이나 이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김보연 전 노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앞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김보연 집이 공개됐답니다. 3일 방송된 TVN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해서 배우 김보연과 매니저가 된 박성광의 첫 만남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보연의 럭셔리 집이 공개됐다.